그래서 취약한 뇌를 지닌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을 때 발병을 하게 되는데,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무조건 또 발병하느냐? 아니에요. 그것에 대처하는 대처 능력이 있어서 그 상황을 자기가 슬기롭게 잘 헤쳐나가는 사람은 발병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대처 능력을 못 갖춰서 그 상황에 슬기롭게 대처를 못할 때 발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삼박자가 맞아 들어갈 때 발병하는 겁니다. 그래서 취약성, 스트레스, 대처 능력 모형이 오늘날 와서 원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처방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당연히 이세 가지 각각의 처방이 들어가야 되겠죠. 뇌가 취약해서 문제가 생기니까 취약한 뇌를 보강해주기 위해서 하는 게첫 번째가 약물 치료죠. 그러니까 약 먹어야지 되는 거예요. 한동안 약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일단 뇌가 다시 안정을 찾을 때까지 약을 먹어줘야 되죠. 그 다음 또 하나는 이 취약성을 보강하는 또 하나의 방법은 몸의 컨디션을 전체적으로 좋은 컨디션으로 끌어올리는 것이죠. 우리가 뇌라고 하는 것도 신체 기관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내 몸의 컨디션이 전반적으로 좋아지면 뇌의 상태도 원활해지겠죠.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적절히 음식을 균형 잡힌 식사를 하고 몸에 좋은 음식을 먹는 것. 그래서 몸에 기본 체력을 보강해줘야지 되죠. 체력 떨어지면 안 되죠. 그 다음에 이게 관련되는 게 뭐냐면 우리 잠안 자는 거. 우리 특히나 조현병 같은 경우에는 며칠만 잠안 자면 일주일 정도만 한 3, 4일만 잠안 자도 대번에 탈락, 한 일주일 잠안 자면 대번에 재발해요. 조현병. 우리 조현병 당사자들은 그거 자기 자신이 알아야 돼요. 잠이 무지무지하게 중요하다 알아야지 돼요. 잠 며칠만 안 자면 대번에 상태 안 좋아져요. 그래서 조현병 지닌 애들 중에 그런 애들이 있어요. 학교 다니면 적응도 잘하고 병이 잘 치료되고 잘 회복됐어요. 자기가 학교 생활에 막 자신감도 붙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욕심이 나서 이제 장학금 타겠다고 시험 기간 같은 데 대해서 일주일씩 밤새워서 시험 기간에 일주일씩 밤새워가면서 공부하고 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다가 재발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조현병 지닌 애들은 한 3, 4일 내지 일주일 정도만 잠안 자면 바로 재발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늘그 이야기 하는데 우리 조현병, 뭐 조울증도 마찬가지이겠지만 아무튼 이런 문제들이 있는 친구들한테 기본적으로 잠이 보약입니다. 잠이 보약입니다. 잠 줄여가면서 뭐할 생각하면 안 돼요. 무조건 하고 잠은 푹 자고 나머지 시간을 잘 활용하겠다. 기본 전략 이렇게 가야 돼요. 부모님들도 애 잠은 무조건 푹 재우겠다로 가야 돼요. 자꾸 애 재활시키겠다고 아침부터 막 일찍 깨워가지고 막뭘뭔 어딜 데려가고 하는 뭐 적극적으로 애 다시 사회 복귀시키고 재활시키려고 치료시키려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아니에요. 잠은 무조건 푹 재워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 하잖아요. 우리 조현병이 있다, 또 조울증이 있다. 조울증은 수면 특성에서 조현병하고 조금 다른 특성이 있는데, 요건 제가 뒤에 조울증 강의할 때좀더 자세히 말씀드릴 거고, 어찌됐건 조현병이 있다, 조울증이 있다라고 할 때는 보통 사람들보다 기본적으로 잠을 좀더 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잠을. 보통 사람이 자는 잠보다 원래 한 2시간 더 자야 돼요. 그래야 이 뇌가 정상적으로 잘 작동을 해요. 그런데 약 먹으면 거기 또한 2시간 더 자야 돼요. 그러니까 약 먹는 우리 환자들 같은 경우는 하루 12시간 잔다. 그거 당연한 거예요. 그냥 12시간 자는 생활을 하면 돼요. 그리고 나머지 깨있는 12시간을 잘 살면 돼요. 그렇게 가야 돼요. 학교 공부하는 거잠 그렇게 많이 자고 학교 공부 따라갈 수 있냐? 충분히 따라갈 수 있어요. 나머지 시간만 잘 활용하면 잠은 하루에 얼마든지 많이 자도 나머지 시간 잘 활용하면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뭐든지 다할수 있어요. 그래서 자, 이 취약성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가 약물 치료 하나만 생각하기 쉬운데 약물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뇌를 튼튼하게 우리가 뇌가 잘 기능하게 하도록 해주기 위해서 약 먹는 것, 그 다음에 잠푹 자주는 것, 그리고 영양 섭취 잘 하는 것.
그 다음에 우리가 운동하는 것도 있겠죠. 운동하면 몸의 컨디션이 전반적으로 좋아지면 뇌의 컨디션도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 취약성을 보강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이런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스트레스. 스트레스는 줄일 수 있으면 줄여야 되죠. 진짜 해로운 스트레스는 피해야 되고, 그런데 우리가 세상살이에서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은 마냥 없앨 수만은 없어요. 그리고 또 스트레스라고 하는 건 무조건 없는 것만이 좋은 거냐, 그렇지도 않아요. 적정한 정도의 스트레스는 있어야 돼. 생활장면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런데 아무튼 어찌됐건 기본 원리는 해로운 스트레스는 없애야 됩니다. 최대한 제거할 수 있는 한 제거해야 됩니다. 피할 수 있으면 피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아버지가 너무 애를 괴롭힌다. 애만 보면은 계속 끊임없이 아버지가 잔소리를 해대고 지적을 하고 해서 아버지만 보면 애가 스트레스를 받는다. 그러면 애를 아버지하고 따로 살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을 해야 돼요. 애를 내보내서 따로 살게 하든, 아니면 아버지를 방을 얻어서 내보내든, 뭔가 애하고 아버지를 분리시켜야 돼요. 해로운 자극이 있으면 해로운 자극을 없애줘야지 돼요. 스트레스. 그래서 이제 스트레스 부분을 잘 검토해서 해결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대처 능력 부분인데, 대처 능력을 키워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스트레스에 대응하는 방법, 전략, 요거를, 이거는 특히 우리 당사자 본인들이 이거는 해야 될 부분인데, 자기가 스트레스 받을 때 우리가 사실은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10가지도 더 되고 20가지도 더 돼요. 내가 힘들 때에 사용할 수 있는, 내 자신의 힘든 이 감정을 해소시키는 방법, 내가 힘든 상황에서 내 마음을 안정시키는 방법. 제가 이제 안정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뒤에 가면 안정에 대해 더 자세히 이야기하겠지만, 결국은 중요한 게 안정을 되찾는 거예요. 심리적으로 안정을 되찾는 건데, 스트레스라고 하는 게 해로운 작용을 하는 이유가 안정을 해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뇌가 안정되어 있는 상태에 있던 뇌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것이죠, 스트레스가. 뇌만 불안정하게 만드느냐, 마음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것이죠. 이런 것들. 그래서 어찌됐건 마음을 안정시키고 뇌를 안정시키고 안정을 시켜줘야 되는데, 이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 스트레스를 받거나 할 때 나 스스로가 안정을 되찾는 방법이 10가지도 더 되고 20가지도 더 돼요. 수많은 방법들이 있어요. 그 좋은 방법들 중에 내가 해보니까 아, 나한테 이게 참 맞더라 하면 그 방법을 내가 장착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이 방법을 제가 앞에 요 기수는 아니지만 앞에 기수 강의할 때 선순환적 생활 습관 이런 데서 제가 소개를 해드렸잖아요. 당사자들이 스스로 사용하는 방법만 해도 10여 가지가 넘고, 당사자를 회복 수기에 보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운동을 한다. 운동 중에 제일 기본이 산책이고, 제가 그 이야기 했잖아요. 그 다음에 수많은 글쓰기들, 일기 쓰기, 기록하기 등등, 그 다음에 시 쓰는 거, 소설 쓰는 거, 수필 쓰는 거, 이런 데 취미 붙여 하는 애들이 있고, 그림 그리기, 좋아서 그림 그리기, 여러 가지 종류의 미술 활동하는 애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음악 활동, 뭐 피아노 치는 거, 기타 치는 거 등등등, 그 음악 활동하는 애들도 있고, 노래방 가는 애들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뭐죠? 아까 했던 운동에서도 뭐 여러 종류의 운동이 있죠. 산책만이 아니라 뭐 배드민턴도 있고 볼링도 있고 뭐 하여튼 종류가 많아요. 그러니까 운동, 글쓰기 종류들, 문학활동 종류들, 미술활동 종류들, 음악활동 종류들, 그 이외에도 저런 것도 있어요. 청소 같은 데 취미 붙여가지고 그것 때문에 좋아지는 사람도 있고, 또 뭐가 있죠? 하여튼 당사자들이 회복 수기에 보면 자기가 아무튼 뭐 이런저런 활동들을 해서 좋아졌다라고 당사자 회복 수기에서 이야기하는 많은 활동들이 있거든요. 그거 다 도움이 되는 것이고, 그 이외에도 또 제가 이야기했던 것들 많이 있잖아요. 어떤 게 있느냐 하면, 가장 첫 번째 해야 되는 게 무조건 결심하기. 결심해야 됩니다. 내가
병에도 불구하고 내 삶을 잘 살겠다라고 결심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이제 하는 이야기는 그거예요. 기본적으로 투트랙으로 가야 됩니다. 자, 병은 병이고 삶은 삶이다 해서 병과 삶을 분리시켜서 투트랙으로 가야 됩니다 하는 거예요. 우리 당사자들도 그렇고 가족들도 그렇고 반드시 기억해야지 되는 게 자꾸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병 치료를 해야 된다, 병이 나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보니까 병이 나을 때까지는 선후를 두는 거예요. 병이 나아야 그 다음에 직장 생활을 하지, 병이 나아야 뭐를 하지 이렇게 돼서 가족들도 순서를 그렇게 정해가지고 당사자가 뭔가를 하려면 자꾸 말리는 경우가 있고, 네가 먼저 지금 병이 났고 지금 그거 하다가 무리가 안 되겠나, 잘못하다 재발하면 어떻거나, 그러니까 네가 병이 낫고 나서 다른 걸 해라 이렇게 가족들이 들어서 말리는 경우도 있고 당사자 스스로가 이게 핑계거리가 되는 경우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방 안에 앉아서 아무것도 안 하고 내가 병이 있어서 병이 나아야지 뭐를 하지 이렇게, 그러니까 그 병이라고 하는 게 가장 대표적인 당사자들이 호소하는 게 뭐냐면 마음이 불안해서, 마음이 불안하니까 밖에를 못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의욕이 없어서 아무것도 못 하겠다는 거예요. 아무튼 등등 여러 가지 종류의 이 병의 자기 나름대로 증상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먼저 병이 낫고 나야 다른 걸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인데 이렇게 순서를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병은 병이고 삶은 삶이고 이건 별개의 이야기예요. 한편으로는 병 치료를 하기 위해서 내가 꾸준히 노력을 해야 되지만 약도 먹어야지 되고 여러 가지 종류의 노력을 꾸준히 해야 되지만 병은 병이고 삶은 삶이에요. 내 삶을 살아가야지 된다는 것이죠. 그런 것이고, 그래서 제가 이제 하는 이야기가 어찌 됐거나 좋아지려고 하게 되면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결심하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처럼 계속 살 것이냐 달리 살 것이냐, 달리 살겠다라고 결심하지 않으면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고 결심할 때만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지 내가 선택하고 결심하지 않으면 변화는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 제가 많이 강조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표현적 글쓰기. 표현적 글쓰기 하십시오. 자, 그럼 아무튼 조현병의 발병 원인에 대해서 오늘날에 와서는 취약성 스트레스 대처 능력 모형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고, 그래서 각각마다 우리가 처방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문제를 선순환과 악순환의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당사자들이 현재 악순환에 빠져 있다. 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발병하기 전부터 이미 악순환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전국이라고 하는 게 제 관점에서 보자면 악순환이 그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전국이가 10년 됐다 하면 10년 전부터 악순환이 시작이 되었다 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런데 이 악순환이 발병하고 나면 자칫 더 심해질 수 있단 말이에요. 상당수 환자들이 보면 상황이 발병하고 나서 악순환이 더 심해진 경우들이 많거든요. 약은 먹고 있지만 생활 장면이, 생활이 무너져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순환이 더 심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고민해야 될 부분은 가족들도 그렇고 당사자도 그렇고 이 악순환을 어떻게 하면 멈출 것이냐, 어떻게 하면 악순환을 멈추고 선순환으로 돌아서게 할 것이냐, 이제 이걸 고민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악순환을 멈추고 선순환을 돌아서게 하려고 하면은 악순환과 선순환이라고 하는 것은 한 개인의 탓이 아니에요. 개인과 환경의 관계거든요. 제가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 당사자들이 보면 사실은 좋은 품성을 많이 지니고 있는 친구들이에요. 제가 이거 전에도 강의했지만 제목만 읽어주면 착하다 하는 건 달리 말하면 양보한다, 비계산적이다, 비주장적이다, 비표현적이다, 화목의 욕구가 강하다, 진실성의 욕구가 강하다, 눈치가 부족하다, 순진하다,
단순하다, 문자적으로 해석한다, 융통성이 없다, 원리 원칙을 고수한다, 고집이 세다, 쉽게 상처받는다, 상처가 오래간다, 생각이 많다, 생각을 연결시킨다, 집요하게 몰두한다 등등 이런 우리 당사자들의 특성이 있는데 이 특성 자체를 우리는 자칫하면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잘못된 게 아니에요. 단점이 아니에요. 단점이 아니고 모든 특성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과의 관계 속에서 환경과 잘 만나면 이 특성이 강점으로 발휘가 되는 것이고 환경과 잘못 만나면 이걸 단점이라고 쥐어박히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데 지금 그래서 개인과 환경의 관계인데 개인과 환경의 관계가 잘못 맞물렸기 때문에 악순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한편으로는 개인으로서는 당사자로서는 자기 스스로가 내가 어떻게 바뀌어서 어떻게 하면은 내 행동을 어떻게 바꾸면 내가 어떻게 바뀌면 내가 악순환을 멈추고 선순환으로 돌아설 수 있을까? 이거는 당사자 스스로는 그 생각을 해야 되지만 한편으로 환경적으로 봐서 환경에서 바뀌어줘야 될 부분도 있단 말이에요. 환경이 바뀌어줘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가 환경을 바꾸는 것은 가족들이 해주셔야 될 몫입니다 하는 거예요. 지금 악순환이 일어나고 있는데 환경에 뭔가 자꾸만 악순환을 일으키는 환경적 요소가 있다. 그러면 그 환경적 요소를 제거해주고 선순환을 일으킬 수 있는 환경으로 바꿔주는 거. 그게 앞에 했던 이야기를 하자면 그게 스트레스죠. 환경적 스트레스를 제거해주고 환경적으로 오히려 그러니까 환경적으로 부정적인 요소는 제거해주고 긍정적인 요소를 보강해주고 이 환경을 바꿔주는 이 작업은 가족들이 하셔야 되는 일이고 당사자 스스로는 자기 자신의 내면에서 계속 부정적인 게 돌아가는 이거를 멈추고 자기 자신의 내면을 긍정적으로 돌아가게 돌리는 이 작업은 당사자 본인이 해야 되는 작업이고 그런 것이죠. 그래서 아무튼 선순환과 악순환으로 저는 이 문제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악순환을 멈추고 어떻게 하면 선순환으로 돌릴 것이냐 이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그 이야기고요. 잠시 쉬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10분만 쉬겠습니다.